여중생급 대변인의 퇴장. 1년 여간 소위 문외 대변인이란 놈의 공부 못하는 여자 중학생 같은 유치한 말장난을 듣는 게 성가셨습니다. 좌빨 개돼지들은 무슨 사슴 같은 눈이라며 그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놀더구만. 내 눈엔 사슴은 고사하고 오소리 눈보다 더 음흉하고 사악하더군요. 시리아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억류되어 생사가 오리무중일 때 한 달이 지나도록 견눈질 한 번 안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질타하자 뭔가 신경 쓰고 있다고 말은 해야겠는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딴에는 감성적으로 말한다는 게 타는 목마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를 오그라들게 했습니다. 소위 국가의 대변인 이란 놈의 논평이란 문장이 참 유치하기가 돌머리 여중생의 연애 편지 같아요. 오죽하면 타는 목마름으로란 멋진 식구의 원작자인 김지하 씨가 천박하기 그지없는 너 따위 놈이 떠벌리라고 만든 구절이 아니라고 일갈하겠습니까? 내 평생 목격한 대통령의 대변인이 30명쯤 될 것인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병신 같고 찌질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박한 놈이 비린내 나는 소리를 1년간 들었습니다. 저게 무슨 신문사의 기자 나부랭이였다는데 저런 재주로 기사를 어떻게 낸지 참 의아합니다. 말하면 거짓말이요. 꾸미면 음모요. 끄적거리면 여중생 낙서 같은 참으로 한심하고 육직이 나는 인간형입니다. 몇 번 말하지만 좌빨은 그 상황에 제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. 애시당초 제시를 말할 생각은 안 해요. 거짓을 말하는 것에 양심이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. 무조건 상대를 속여 넘길 수 있는 말을 뱉어놓고 봅니다. 민간인을 사찰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겐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란 거짓말을 태연하게 짓거립니다. 또한 좌빨은 한 문장에 상체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집어넣습니다. 그러고도 그런 줄도 몰라요. 모든 걸 아내가 나도 모르게 저질렀지만 남 탓하기 싫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? 모든 걸 아내가 했다고 남 탓해놓고 바로 뒤에 남 탓을 하고 싶지 않다고 짓거립니다. 이놈은 잘리는 마당에 그런 문장으로 아주 대미를 장식했어요. 어쨌든 이놈의 여중생 백일장 같은 논평이란 것을 안 듣게 되어 좋은데 문의 주위에 이놈과 똑같은 놈들만 있기에 비슷한 놈이 또 올 것이니 그 또한 성가신 일입니다. 샵 사족. 작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핵 등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미국으로 옮기고 무기 개발 연구진 170명 플러스 알파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어요. 이번 하노이에서 트럼프는 그 조건을 아예 문서로 만들어 김정은에게 주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. 김정은이 얼어붙은 이유가 그거였군요.